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 제가 이쪽 그 무풍 쪽에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한번 오늘 세 번째 산행을 합니다. 오늘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좀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올가을에 버섯 정보, 또 버섯에 대한 이제 각종 잡버섯 같은 거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산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영지가 작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참인데 이것들이 많이 크면 약성으로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올해는 영지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작아서 패스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에 온 것은 제가 이거 또 이렇게 산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각종 버섯들도 보고 능이를 채취하려고 지금 빗속에 이렇게 지금 산을 헤매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온 일행은 우리나라 아니고 베트남인데 같이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짐도 들어주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오늘 버섯 채취를 할 겁니다. 그러면 능이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 물만 먹고 성장하는 버섯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 위에 지금 모기버섯, 모기버섯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비가 그치면 바로 또 저렇게 쪼그라듭니다. 지금 계속 지금 능이 찾았는데 아직 첫 능이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지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버섯 중류는 보통 이렇게 줄을 치서 이렇게 쭉 합니다. 한번 보란 능이는 못 보고 지금 현재 영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지라도 채취해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헤이! 나! 지금 날씨는 계속 비가 와서 지금 남양 쪽으로 이렇게 지금 찾아 다닙니다. 근데 한번 능이도 만나게 되면 줄능이로 해서 많이 만납니다. 흙! 흙 틀어야지. 다시 한번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에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수확해 왔습니다. 어제 제가 비 맞은 능이 이렇게 채취해서
선풍기로 말린다고 말리는데 일부 택배로 발송했는데 또 비 맞은 얘기라고 물 다 제거시켰어도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택배는 안 된다. 택배는 안 되고 직접 오셔서 살 수 있는 능입니다. 오늘 수확량을 한번 하나하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지를 이렇게 깨끗한 영지를 이렇게 한 1kg 안 말린 거에서 지금 1kg가 넘게 영지를 채취했습니다. 영지를 채취했고 또 오늘 베트남 베트남 분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당을 주고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총 지금 18kg인데 이게 능이 같은 경우 지금 식당 하시는 분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가지러 온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내일도 또 새벽같이 또 올라가서 또 채취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택배 발송은 불가능하고 오시는 분 안에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량은 능이는 18kg 채취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능이 18kg 그리고 영지버섯 1kg 500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이자 여기다 총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이제 머리 부분이 약간 핀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피었고 1등품 9개 수량이 1등품 10개 미만이 1등품인데 9개입니다. 9개에서 아주 부실하니 엄청나게 큽니다. 큰 송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송이 요거 제일 좋은 거 1등품에 들어가는 거 사이즈가 지금 이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향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고 좋습니다. 가고 이지워 핀송이 때 아닌 핀송이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몸통도 굵고 핀송이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핀송이가 1kg 100 가고 이제 좀 이제 작은 것이 또 이렇게 약 한 400g 정도 있습니다. 오늘 채취한 물량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송이 1등품으로 들어가는 송이 크기 좀 머리가 약간 핀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핀 송이 먹거리 요즘 뭐 송이가 워낙 없어서 이것도 25만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핀 송이도 나름입니다. 이건 1등급 핀 송이입니다. 밑이 굉장히 굵고 또 머리 부분도 두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껍습니다. 여기 좀 깨지는데 요 깨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께 보십시오. 깨진 부분 아주 뭐 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치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오늘 수확한 것이 전체적으로 송이 2kg 600 전체적으로 그다음 능이 18kg 그다음 영지 1.5kg 정도 채취했습니다. 오늘 뭐 일당 베트남 일당 그 15만원 주고 일당 데리고 가서 많이 채취하고 내렸습니다. 영상을 마지막에 능이 채취한 뒤를 찍지 못했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내서 영상 찍으면 그 목적지까지 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찍지 않고 배낭이 짊어지고 내려온다고 이러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막판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송이 맛 좀 봤습니다. 송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좋고 요거 지금 제가 이제 한 35만원 요거 35만원하고 핀송이 이거 A급 25만원 가고 이제 짠챙이 송이 한 400g 넘는 거 요거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불가능하고 이제 직접 오디스 방문해서 가져가는 사람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고 언제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새벽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볼거리 먹거리 많이 채치겠습니다. 지금은 잡버섯들은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잡버섯, 밤버섯, 뭐 쌀이버섯 이런 것들이 오늘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을 치면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봤습니다. 능이, 송이 우선이니까 요거부터 채취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밤버섯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채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확량입니다. 감사합니다.